하루 종일 훈연해서 만드는 텍사스식 바베큐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브리스킷 바베큐 시작! 먼저 양지에 붙어있는 두꺼운 지방을 살짝만 걷어낸 다음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해줘. 다음 대용량 고기 하나로 컨텐츠 고민 없이 사골마냥 우려먹을 생각에 싱글벙글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지? 이제 오븐팬에 양지를 올리고 맥주를 부은 다음 130도로 4시간 동안 구워줘. 4시간 뒤 맥주를 한 번 더 부어주고 고기를 뒤집은 다음 이번에는 250도에서 20분간 구워줄 거야. 형, 근데 훈연량이 없는 바베큐는 그냥 소고기 오븐구이 아닌가요? 그럴 때는 냄비에 쿠킹 호일을 깔고 녹차 티백을 태워서 고기의 향을 입혀줄 거야. 그리고 동시에 레스팅도 같이 해주면 브리스킷 바베큐 끝이란다. 이제 핫도그 빵 위에 양배추, 양파, 마요네즈, 식초, 설탕, 맛소금을 넣고 섞어서 만든 코울슬로를 올리고 얇게 자른 브리스킷 바베큐 스테이크 소스를 뿌려줘. 그리고 취향에 따라 아보카도나 고수를 올려 먹어도 맛있단다. 뚝딱.